오늘은 막대기계 말고 다른 걸 준비했어요. 떡기계인데요. 얼마나 떡이 잘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도 처음 사용하는 거라서 서툴러도 이해해줄 거죠? 먼저 물을 넣기 위해서 분해를 해야 되네요. 물을 따라주고 다시 조립을 하시고 찹쌀을 적당히 넣어줍니다. 찹쌀을 드실 만큼 계량 컵을 이용해서 넣어줍니다. 기다리는 동안 오랜만에 푸짐을 왔는데 인사 좀 할게요. 시청자님 킹바지님들 안녕하시죠? Q&A 안하고 도망갔다고 궁금하신 거 하나씩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짐엔 남자야 여자야? 밥은 여자입니다. 손 봐도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두 명이 운영하는 채널 맞고요. 예리하신데요. 부부 채널이랍니다. Q&A 목소리는 말 안해도 아실 듯. 와플기계 설거지 방법은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커피는 아이스패너 좋아합니다. 푸짐엔 망했다고 하시는 분 많은데 조회수 안 나온다고 해서 망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취미로 하는 거라서 조회수 많이 나오면 과자 이벤트 많이 하고 조회수 안 나와도 과자 이벤트는 해야죠. 찰밥이 살짝 꼬들밥이 된 듯해요. 처음이라서 물 조절이 잘못된 걸까요? 이제 떡 만들기 해볼게요. 바로 떡이 만들어진다니까 신기하네요. 밖으로 튀어나올까봐 놀랐어요. 진동이 심하네요. 식탁이 흔들흔들합니다. 계속 돌리기만 하는데 정말 떡이 되고 있네요. 어떤 원리인지 신기합니다. 떡이 완성이 되었고요.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쫀득쫀득 살찌고 슬라임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서 끝나는 건 아쉽죠? 초콜릿볼 준비되었고요. 초코인절미떡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맛있냐고요? 생각하신 그만 맞아요. 떡기계로 만든 떡으로 초코볼 넣어서 초코맛 떡 만들어볼게요. 떡을 돌리면서 초코볼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떡이 너무 콩글콩글해서 초코볼이 사방으로 바뀌어서 실패했어요. 다시 도전해볼 건데요. 이번엔 압력밥 찹쌀밥을 이용해서 초코떡을 만들어볼게요. 준비된 찹쌀밥을 넣고 돌려줍니다. 넣어볼게요. 이번엔 많이 찰져서인지 초코볼이 많이 튀진 않네요. 초코색으로 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성공이겠죠? 이번엔 ABC 초콜릿 넣어볼게요. 초코떡 되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완성되었습니다. 맛이 기대되는데요. 초코향이 강하고 맛은 생각하시는 그만 맞습니다.